여러분, 오늘의 OOTD입니다. 지금 아침을 조금 넘긴 시간인데, 커피가 너무 필요해서. 여기 정말 맛있는 빵집들이 그냥 100m 간격으로 있는 느낌이에요. 정말로 과장이 아니라. 또 제가 있는 동네에 맛있는 빵집이 많아서 거기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아침 낙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나가서 커피하고 빵 좀, 아침 겸 점심으로 먹으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의 룩은, 간단하고 빠르게 입었는데, 안에 이너에, 스트라이프 하늘색깔 셔츠를 입고, 그 다음에 아이보리 컬러에 집업 니트를 겹쳐 입었어요. 그 다음에 겉에 자켓은 아주아주 아주 박시한 오버핏 블레이저인데, 이게 더 프랭키샵 건데 제가 알기로는 울이 좀 섞였나 그랬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좀 도톰해가지고 지금 파리가 생각보다 추워서 제가 제일 자주 입고 있는 자켓이에요. 그리고 가방은 KT의 오사백 들었고, 그 다음에 여기 그냥 밴딩 슬랙스 자라 거예요. 그거 입고, 그 다음에 신발은 아디다스 빈티지 TRX 이렇게 신고, 하늘 색깔 스트라이프 셔츠가 너무 밋밋해 보이지 않게, 그리고 보온성도 챙기고 이렇게 입었어요. 그럼 전 이제 커피와 빵을 마시러 빵을 마시러 커피와 빵을 먹으러 가겠습니다. 만한 브랜드인데, 제가 이 브랜드에 오랫동안 앰버서더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늘 신제품 나오거나 예쁜 거 나오면 제가 보여드리는데,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다 마음에 들어요. 작은 링기걸인데 이제 빼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원터치로 딱딱딱 하면 되는 거고, 폭이 조금 있어요. 굉장히 작은데 폭이 있어서 정말 하나만 딱 차도 뭔가 찬 느낌이 나는 그런 귀걸이라 제가 참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작은 거 하면 저는 되게 눈에 잘안 띄는 스타일의 귀 모양이어가지고, 저는 이렇게 살짝, 아주 살짝 도톰한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요 링귀걸이하고 그 뒤에 두 개는 진짜 꿀이에요. 십자가 모양으로 된 큐빅 박혀있는 이게 진짜 너무 꿀템이거든요.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약간 타원형 으로 된, 보이시죠? 약간 길쭉한 타원형으로 돼서, 이렇게 귀 세컨이나 저처럼 이렇게 두세 개씩 더 뚫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링귀걸이나 살짝 사이즈 있는 거 하고, 그 뒤에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나가서 이렇게 딱 하기가 너무너무 예쁜 조합이에요. 그래서 저도 진짜 좋았는데, 개인적으로 저이 십자가 모양 이게 너무 이쁘더라고요. 이거는 이게 단독으로만 해도 너무 이쁠 것 같고, 이거랑 더불어서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귀걸이가 있죠. 이거 진짜 예뻐요. 작은 골드링에 진주가 두개 달려있거든요. 요런 디자인으로 진주 하나 달려있는 거 되게 흔하게 보이는데, 이렇게 두개 달려있는 거는 느낌 오죠? 제가 지금 입은 이런 화이트 니트에 가을 겨울에, 진주는 근데 정말 가을 겨울에 말 뭐예요. 정말, 니트 소재랑 정말 정말 궁합이 좋은 액세서리이기 때문에, 요거 차볼게요. 짜라, 예쁘네요. 예쁘다. 오늘 착용한 모든 제품들은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제품 링크 남겨놓을게요. 거기서 보시면 될것 같고, 제 이름으로 된 할인 코드 있거든요. 요거 사용하셔서 더욱더 저렴하고
즐거운 쇼핑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의 OOTD입니다. 오늘은 셔츠를 깔고 그다음에 겉에는 아주 예쁜 파스텔 블루, 연한 블루 컬러 예쁘죠? 집 앞에 빈티지 샵에 갔다가 45유로인가 주고 샀는데 예뻐서 바로 입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개 레이어드 한 다음에 바지는 에버레인 부츠컷 데님, 아주아주 딥한 컬러 데님이에요. 요거 있고, 신발은 세잔 레드 로퍼 이렇게 신고, 따라! 자켓은 요즘 제 최애입니다. 제 교복이고요. 더 프랭키샵 박시한 블랙 블레이저. 거기에 가방 화이트 컬러에 블랙 스트랩이 예쁜 네오스. 제 지금 브랜드 이름을 죽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오스. 어쨌든 요렇게가 오늘의 룩이고, 전 이제 나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바이! 개인적으로 너무나 좋아하는 컬러 조합인데, 이너로 입은 거는 스트라이프 오프 숄더 니트거든요. 자라 건데, 여름 제품인데, 제가 여기 가져와서도 이렇게 이너로 쫌쫌다리 잘 입고 있어요. 그리고 겉옷은 이게 망고에서, 이게 언제 나왔더라? 아무튼 제가 보고 완전 반해서 샀는데, 사고 바로 여름이 왔나? 그러니까 봄에 나왔나 봐요. 그리고 바로 여름이 돼서 제가 못 입고 킵해놨다가 지금 가을 돼가지고 너무너무 잘 입고 있는 아주 빳빳한 코튼이에요. 요거에다가 그다음에 이거는 밴딩 슬랙스인데 이거 자라 거거든요. 그래서 완전 휘뚜루마뚜루 입는 슬랙스 블랙 입고 그다음에 운동화. 저 이거 최근에 샀어요. 빈바이 롤라라고 여기가 스페인 브랜드인데 여기 이런 거 신발도 예쁘고 옷도 찾아보면 예쁜 거 많고 그래서 제가 완전 쨍한 파란색 스웨이드랑 나일론 섞여 있는 운동화 샀거든요. 저는 파란색, 초록색 이런 거 너무 좋아해갖고 일단 뭔가 크림 컬러랑 이렇게 브라운 컬러 가방에 이런 블루 포인트 이런 컬러 조합이 전 개인적으로 너무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너무 치저야. 그래서 가방은 큰 빅백. 케이트 오사백 요거 이렇게 들고 요렇게 코디 완성해서 이제 외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날씨가 좀 쌀쌀하고 그런데 비 소식도 있는데 오늘 아울렛 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거기서 또 열심히 줍줍 득템을 할수 있길 바라보면서 전 이제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바이. 자켓 장난 아니죠? 요거 제가 며칠 전에 빈티지 샵에 갔다가 산 스웨이드 프린지 디테일 대박이죠? 스웨이드 빈티지 자켓이에요. 너무 예뻐서 바로 입었고 이너로 입은 티셔츠는 위더컬처 그다음에 데님은 에버레인 부츠컷 데님인데 이거 제가 몇 년째 엄청 잘 입고 있어요. 그리고 신발은 컨버스 척 테일러 크림 컬러 신었고 그다음에 가방은 제가 이 발음 이 브랜드 발음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NEOUS인데 아시는 분은 댓글로 좀 남겨주셔서 그리고 가방 이것 만들기에는 오늘 좀 짐이 생길 것 같아서 이건 여기 근처 슈퍼에서 산 슈퍼 에코백인데 이렇게 겹쳐서 들려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오늘의
룩이고, 지금 제가 여기에 친구가 잠깐 와 있어요. 절친이 와 있는데, 오늘 같이 말해 지구 쪽 놀러 가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입고 말해로 떠나겠습니다. 빠이! 디디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을에 너무너무 입기 좋아하는 아우터 중에 하나예요. 레더 블레이저인데 저는 아주아주 딥한 초콜릿 컬러의 예쁘죠? 아주아주 아주 진한 다크 브라운이에요. 요런 컬러의 레더 자켓을 입었는데 요거는 노티아 제품, 그 다음에 이너는 아주 또 진한 네이비 컬러 반팔 티셔츠를 입었어요. 요거는 라룸, 그 다음에 부츠컷 연청 데님 입고, 신발은 제가 파리 와서 너무너무 잘 신고 있는 레드 컬러 세잔 로퍼예요. 요거 신고, 가방도 이게 천 가방인데 세잔에서 물건 사면 담아줬던 가방이거든요. 이렇게 말이 안 나오냐. 그래서 그 가방 제가 지금 이것저것 좀 사러 나갈 거라 짐이 많을 것 같아서 요거 하나 들려고 해요. 그래서 요렇게 입고 제가 예상을 하긴 했는데 이곳 날씨가 점점 날이 갈수록 추워지고 있어서 이렇게 자켓에 반팔 하나 입는 이런 걸 이제 얼마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자주 입고 있는데 오늘은 또 이렇게 입고 나가볼까 합니다. 빠이!